아, 제가 집에 막내인데 외국 나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들어가긴 하는데 갈 때마다 자꾸 늙어진다 그러고. 왜?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언제 결혼할 거냐 그러고 자꾸 갈 때마다 나이 물어보고 전화로도 물어보고 아, 나몇 나이를 살인지 물어봐요. 자극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올해 몇 살이니? 근데 이게 저도 원해서 싱글인 게 아니니까. 그치. 뭐.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사주 보러 가면 다들 토 되게 많다 그러고 이게 뭔가 연관이 있나 그런 게좀 궁금해서 연락 달렸어요. 네. 아, 이게 원래 이사주가 보면은 사주 자체가 이게 터가 지금 6개잖아요.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 지장간이라고 보면은 을목이라는 목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정관이 하나 있는 것 같아도 여기도 하나 있고, 만약에 관이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관은 이제 남자를 뜻하죠. 남자. 남자도 뜻하고 직장도 뜻하는데, 이게 이제 관이 이렇게 있는데 식신상관이 없으면 이게 이제 그 관을 남자로 쓰는 게 아니고 일로 많이 써요. 일로. 그쵸. 제 예, 일을 그러니까 잘하거든요. 예, 일 잘하죠. 예. 네, 기가 막혀요, 아주.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뒤늦게 이제 식신이 하나 있는데 지장간에 얘가 이제 그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결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내가 노력을 네. 얼마나 하냐 이거지, 노력. 무려. 그러니까, 그쵸. 그 남자한테 뭔가를 이 추파를 던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얼마나 하냐 이건데, 여기는 노력을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그 진토가 있으면 미적인 감각은 있다고 보니까, 이제 뭐,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나를 이쁘게 꾸미는 능력이 일단 있다. 뭐, 이런 게 되는 한데, 근데 이제 해외가 뭐, 남자를 만나기 쉽지가 않지. 외국 남자를 만나려면 이런 사주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관이 좀 빡빡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관인의 사주죠. 그러면 조금의 유교걸 같은 느낌도 있다고 봐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남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외국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려면 그건 쉽지가 더 않겠죠? 그래서 환경적인 여건이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운의 흐름이 대운에서도 30대, 40대 때가 이게 그 20대부터 이지성운이 확안 좋아져요. 흐름 자체가. 확실하게 안 좋아져요.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 이제, 예전만 같지 못한 느낌을 많이 받죠. 남자들이 어떤 그런. 근데 이 사주는 그게 너무 확실하게 다가, 그러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그 이성이 잘안 되는 게 너무 확실하게 달라져 버리는 느낌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대는 그래도 연애가 좀 됐다는, 30대 때는 정말 좀잘안 되거나 잘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거나 내가 원하는 상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포기를 하거나 막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노력해가지고 남자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걔랑 어떻게 해봐도 뭔가 좀 만족 충족도가 잘안 따라. 그거를 따르게 맞아요. 하려면 내가 뭐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야. 남자를 뭐 재밌게 해준다든지 남자랑 재밌게 놀려고 한다든지 뭐 약간 좀 그런 거를 여성분이 잘하냐? 그럼 잘 못하지. 최악이네. 아, 그래서 참 답답하다. 어떻게 하면 좋니? 내년에 보면은 사화에서 그래도 경금이라는 상관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좀 내가 좀 재밌어지려고 하고 처세술 올라가고 막 이렇게 좀 되는 시기거든요. 활동성 좀 올라가고. 그래서 내년에 좀더 약하지만 결혼 기회를 만들어 가볼 수 있는 운이 있다. 희망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항상 식신 상관이 들어올 때그 이성 만남 기회 발전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사주가 보면은 시간에 관이 있고 또 시간에 식당도 있고 하는 형태가 되면은 늦은 결혼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늦은 결혼. 그러니까 지금 늦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일반적인 거예요. 지금 이때 할때 하는 게. 제 사주 어떤가요? 아, 너무 좋네요. 아, 진짜요? 너무 좋은데? 놀리기 좋은 건가요? 아, 너무 좋은데요, 왜? 아, 이게 예전에 운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 예전에 운이 되게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특징을 보면은 되게 신약하거든요. 너무 아, 맞아요. 신약해. 신약 사주. 맞아, 맞아. 그래서 네. 이게 완전 죄다 신약인데 장생지까지 있고 하니까 신강에도 장생이 있으면 감정기복이 좀 있는데 여기는 신약인데 네. 장생지가 있으면 감정기복이 더 심해지거든요. 이런 사주가. 정신적으로 네. 불안정해요. 이런 사주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잡아주려면은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인성이 없어.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지적 발달이 잘안 되는 거지. 발달로 이그 마음을 좀 이렇게 잘 다스려야 되는데 안 돼. 그럼 운에서라도 그걸 잡아주는 운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20대 때 내내 이게 상관 들어오고 자수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대부터 운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20대 때까지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성 관계나 인간 관계가 편할 날이 없기가 쉬웠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최근에도 연애가 왜 안 됐냐? 그거는 최근에도 연애 기회가 엄청 다발하는 그런 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네, 연애 기회가 너무 많을 수 있는 시기였는데 내가 위험해 지금 약간 내가 느끼기에 지금 연애를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애들을 만날 것 같고 약간 불안한 거지. 괜찮은 애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쉰 거야. 그래서 연애에 대한 그 관심도는 많을 수 있는 운이었지만 안 되다 보니까 내려놓은 거다. 올해도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래도 상당히 좀 그 좀 빡세질 운을 잘 참아가지고 잘 넘어갔어. 오. 네, 그래서 이거는 연애를 못한 게 오히려 잘한 거야. 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연애를 했으면은 약간 더 이제 인생이 피곤하지 않았을까. 속에서 촛불이 나요. 맥없는 회사를 지금 조들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는 거는 옳지 않다, 지금. 내년에 그만둘 생각인데 그것도 안 돼요? 그거는 지금은 뭐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만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다른 거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 기분이가 안 좋아서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분이를 어떻게 좀 평탄하게 만들고 감정 기복이 안 생기게 만들고 내가 지적 힘을 올릴까에 몰빵을 하셔야 돼요. 운이 이제 좀 힘든 운에 막 끝나고 이제 좀 이렇게 잔잔하게 가려고 하는 운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 그게. 아, 해외 항공사면 접고 올만도 하겠네. 해외 항공사면. 해외였으면은 뭐 얘기가 달라지겠네. 내년에 선택하면 되지. 해외면은 22년도에 이제 내가 좀 정신 상태가 건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25년도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 뭔가 내년에 그만둘 거야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그만둘지 말지를 선택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소개는 나대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이제 밝고 외향적인 성향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성향이 있고 수기운이 이제 조금 들어와 있는 남자 양력으로 11월에서 1월생이면 좋고 인성이랑 식상이 좀 있으면 성향적으로 좀 더 잘 맞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뭐 네. 어떤 거 들어가세요? 시간 남으실 때? 물을 좋아해서 그 수상 레저에서 웨이크보드라고. 아 그거 알아요. 알아요? 되게 활달한 네. 성격이시네요. 되게 인풋기라 가지고 듣돌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풋기 친구들이 저 많이 좋아해요. 궁합 점수를 좀 보면은 이게 을목이랑 경금이랑은 이게 잘 맞는 구조가 좀 되고 봄생 이런 것들은 그렇게 유리한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고 같은 지지의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시주랑 연주랑 있고 남자분 월제 있잖아요. 이게 다르게 있는 게 또 좋게 보거든요.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비슷한 결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궁합이 상당히 잘 맞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죠. 한 거의 85점에서 90점 정도 되지 않나. 되게 잘 맞아 보여요. 네, 많이 잘 맞는 거죠. 이 정도면. 연락처 공유 원하시는가요? 하나, 둘, 셋. 네. 예스. 좋은 대화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